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대념처 경 사념처 수행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반하시기 직전까지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길인가? 그게 사념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념처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은 이 몸을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이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그러한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들의 실상을, 참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참모습을 각성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봤어. 내 생각이 이래. 나는 느끼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삶에서 항상 보면 주어가 뭐죠?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그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본래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나도 모르게 막 해버린 일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 몸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냥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과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은 내 몸이고 네 몸은 네 몸이고 우리는 전부 그런 생각 가지니까 내 몸 하나 위에서 살잖아요. 어찌 보면 이 몸 하나 죽기 전까지 붙잡고 있다가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과연 이 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몸을 살펴보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뭐 백골관도 했고 또 우리 몸을 지수화풍 4대로 나누어 보기도 했고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내가 지금 나라고 붙잡고 있는 나하고는 다른 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과연 나는 태어나서, 이 몸이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내 몸이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태어난 놈이 늙고 있을까요? 늙고 있는 놈이 죽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몸이라는 것을 이제 호흡을 하면서, 호흡은 왜 그러면 처음에 부처님께서 수행을 할때 제일 먼저 호흡을 통찰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일차적인 삶의 현상이 호흡입니다. 우리 몸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흡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몸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벼운 것입니까? 누군가 그랬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은가?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한 100년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한 인간 수명 한 100세 정도 보지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자가 글쎄 작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오래 보면 이미 죽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한 1년쯤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 글쎄 어제까지 살았던 사람이 오늘은 죽어 있는 걸 봅니다. 아마 인간의 수명은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수명이 하루살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아, 그럼 우리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명은 호흡지간에 있다. 호흡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우리 몸이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 몸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뭐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있다가 죽어가는 존재들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한 100년 정도까지는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제 설계도 하죠. 내가 100년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년까지 살려면 뭐 재산도 좀 모아놔야 되겠고 뭐할 일들이 참 많겠죠.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물론 그도저도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뭐 내가 어느 정도 살 것이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정도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장한 일입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삶의 근본 실상 말하자면 내 몸의 참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통찰하면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순간 이 호흡과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내 몸,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의식들,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다르마들이죠.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것들을 우리가 여실하게 잘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다 더 근본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바른 삶이 드러날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불교를 수행해가지고 신통력을 얻고 전생을 보고 윤회를 벗어나고 윤회라는 말 자체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생각으로 윤회가 있다고 믿어버려요. 말하자면 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듯이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우리는 거의 전부가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가지고 불교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의 실상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념처를 세 가지로 통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그래서 내 몸을 우리가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그럼 내 몸을 어떻게 안으로도 보고 밖으로도 보고 안팎으로도 봅니까? 사실 내 몸은 끊임없이 뭔가가 모이고 있고 또 모여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또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해서 우리 몸은 음식물이 밖에 있는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오고 내 몸에 쌓여 있을 때는 내 몸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놈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 몸이 계속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또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없어지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이놈은 살이 되지 말라고 해도 살은 찝니다. 그렇죠? 먹어놓고 이제는 빠지지 말라고 해도 그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 신통력 있는 사람이 못 빠져나가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건 그렇게 있는 것이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을 이놈은 내 몸이다. 이놈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몸의 죽음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어렸을 때그몸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내 몸은 죽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죽은 놈도 없는 거야, 사실은. 몸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몸은 어떻게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몸은 어떻게 있어요? 먹고, 소화시키고, 살아가는 가운데 음식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몸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을 뿐이죠. 그럼 몸은 존재로서 시간성을 가지고 존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바깥에 있는 다른 환경과 더불어서 변해가고 있습니까?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부처님께서 무상이다 그랬어요. 무상. 무상이라는 것은 그냥 물이 흘러갈 때, 우리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시간적으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은 시간적인 존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이렇게 쓱 운동하는 것도 어느 지점에서는 멈춰 있어야 돼, 어디 그 지점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랍의 철학자 가운데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아주 궤변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유명한 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르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그 말이 돼요? 근데 제논이 말한 나르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논이 어떻게 해서 나르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는 주장을 했느냐? 자, 화살이 날아간다면 그 나르는 화살은 어떤 공간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공간을 이동해. 이제 화살이 그때는 아주 빠르니까 아주 빨리 움직이는 화살도 멈추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요즘은 화살보다 더 빨리 다니는 게 있죠. 비행기도 있고 요즘 뭐 KTX도 화살보다 훨씬 빠릅니다. 화살은 시속 300km로 못 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화살보다 빨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은 화살보다 더 빨리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KTX를 한번 타고 이제 부산을 갈까요? 광주를 갈까요? 하여간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예, 대전은 지나가지요. 그럼 이제 지나간다는 것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거기에 존재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어느 지점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지점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시점에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니까 정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게 됐냐면 이걸 이제 쪼개야 돼요.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미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안 움직여야 돼요. 이게 이제 수학에서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이나 적분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기존으로 존재하고 있고 최소 단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최소 단위로 쪼개면은 찰나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 있어야 긴 시간이 모여질 거 아니에요.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구성되려면 아주 짧은 시간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여가지고는 될수 있어요, 없어요? 0은 아무리 모여도 0이에요. 0 곱하기 0을 천번 만번을 해도 0이고 0 더하기 0을 천번 만번을 해도 0이에요. 그런데 0.0000000이라 하더라도 뒤에 1이 있으면 그것이 모이면은 억도 되고 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되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결과들이 이제 과학에서는 원자론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들은 사고 속에 그것들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 내재해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화살도 날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을 아주 줄여서 보게 되면 멈춰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시각적으로 알수 있어요. 어떻게? 총알을 쏘았는데 카메라로 잡았어요. 그죠? 근데 샷타 속도를 막한 2,500분의 1로 해가지고 2,500분의 1초에 요즘 샷타 속도 굉장히 빠른 샷타가 나옵니다. 이걸로 해서 딱 순간 포착하면 화살이 어느 공간에 탁서 있는 모습들 보이죠? 여러분들은 날아가는 총알을 눈으로 확인 못하죠. 뭐시 쉥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안 보이는데 카메라로 잡아 놓으니까 그 공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여기에 멈추어 있는 사진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멈춘 것하고 움직이는 것 사이에 멈춘 것은 움직이는 것은 멈춘 것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철학자들이 서양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로 고민을 해요. 말하자면 그런 고민한 내용들이 이제 서양 철학에 보면 중요한 언어로서 등장하죠.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를 공간이 분할될 수 있고 분할되는 것이 무한 분할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가 좀 잘못된 어떤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이론들이 서로 대립을 해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말하자면, 야, 어떻게 해서 멈춘 것이, 움직이는 것이 멈춰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움직인다는 말하고 멈춘다는 말은 모순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다투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무상하다는 말은 시간을 쪼개서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시간적 존재로 구성하고 그것들이 뭔가 한 시간이나 있었던 것처럼 존재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인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성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처님께서는 의식 있고 생각이 있는 살아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 했죠? 사실은 이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시간적, 공간적 구성을 가지고 존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의 내면 속에서, 우리 자신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한테 속지 않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시간, 공간 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이 밖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맞죠? 세상에 돈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은 진실을, 참된 것을 찾는 작업이지 결코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어떤 그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그런 그 환상 이런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읽어보면 그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죠?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홍보로 오시기 전에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몸에 대해서 몸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아주 소중하고 대단하다고 보고 있는 이 몸도 좀더 분석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장 또는 더러운 피고름, 똥오줌 이런 것들이 꽉 차있는 가죽부대나 다를 바가 없는 이 몸 아니든가 이런 이야기죠.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몸이 나다,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생각, 이 몸이 태어나서 죽는다, 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몸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 등등의 모든 잘못된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감정을 우리는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느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 좋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쁜 생각이 일어날 때는 인생이 참 행복하지요.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막다 고통처럼 보이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내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생각이 일어납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잘 살펴서 우리는 일단 나에게 지금 괴로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어떠한 것을 보고 우리는 물론 감정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의 상황과 접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예, 물론 밖에 상황과 접하죠. 이게 촉이에요, 촉. 우리는 어떤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뭔가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일어난 감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괴롭다, 내가 즐겁다는 생각에 빠져들지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은 느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느낌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분명히 조건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통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념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낌을 통찰하고 이 느낌을 통해서도 여전히 안과 밖과 안팎으로 통찰해 보는 거예요. 이 느낌이라는 것이야. 안에서만 일어납니까? 밖에 있는 것과 연관해서 일어납니까? 서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이 나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떤 느낌을 나라고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몸도 나라고 할수 없는 무상하게, 자, 먹는 조건에 의해서 모이고,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행동하는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죠? 여러분들은 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먹고 운동 안 하면 몸이 잘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불지. 그죠?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빠지고 적게 들어오니까 몸이 빠지지. 이건 법칙이라니까. 이게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다르마들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르마를 제대로 알면 내가 원하는 다르마를 우리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탈이라는 것은 알아야 해탈을 해. 몸에서 해탈하려면은 몸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해탈했다고 해서 몸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몸과 느낌과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거 없이 살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교 공부에서 신수신법을 통해서 해탈을 했더니 몸도 없어져 버리고 감정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졌다. 아마 그렇다면 수행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거 되자고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몸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맞죠? 불교 공부했는데 몸이라는 건 내가 아니니까 팽개쳐버리자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내 몸이라고 취할 것이 없다고 했지, 내몸 버리라고 안 했죠? 내 몸이라고 취할 것이 없는 몸이 있어요, 지금. 내 몸이라고 취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내 몸이 있다고요. 이게 참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좀더 확대하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내 몸이라고 취할 것이 없지만은 내몸 아니라고 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취할 것이 없으면 버릴 것도 없겠죠? 대승에서는 후자 쪽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 그 무아를. 말하자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 아닌 것도 없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내 습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의 몸도 잘 다스려야 돼요. 바깥의 몸이 뭡니까? 자연 환경. 이게 다내 바깥에 있는 내 몸이에요. 이 피부를 경계로 해서 안에 있는 몸은 오장육부지만 바깥에 있는 자연 환경은 밖에 있는 내 몸들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돼서 더러워지면 내 몸이 깨끗하겠어요? 요즘 막 황사 날아드니까 어때요? 괴롭죠? 미세먼지, 밖에 막 미세먼지가, 심하다 하면 두렵죠?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병이 났을 때도 두렵듯이 바깥에 환경이 나빠져도 두려운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불교 환경 운동을 하시는 환경, 불교 환경 운동 또는 그 불교를 이제 공부를 진지하게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번역한 예,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쓰신 분이 조이너 메이시라고 미국 분인데 그분은 본래 캐톨릭 신자였어요, 집안 대대로. 그런데 이제 뭐 사회 운동하고 뭐
그런 이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인도에 그 인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분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인도에 갔다가 불교를 접합니다. 그리고 불교 사상에 완전히 이제 매료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하다가 시스템 이론과 연계해서 이제 불교를 현대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불교 환경 운동의 어떤 그 이론적인 틀을 만든 분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분들도 불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이런 느낌도 절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혼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개체적이거나 개별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불교 수행을 통해서 통찰하게 되면 연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연기를 보자. 연기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데까지가 불교 수행의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낱낱이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괴로울 생각이 일어나면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난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우상한 것이다. 그것을 어떤 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다라고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괴로운 생각이 일어났는데, 아, 나는 괴로워. 이제 못 살겠어. 막, 나 죽겠어. 막, 이렇게, 예, 거기에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났다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그러면 왜이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을 좀더 깊이 통찰해 보면,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도 있고,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서 스스로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또 보면 탐심이 있는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호흡을 잘 통찰하면, 호흡 통찰의 목적은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들 보고 쫓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호흡을 보려면 밖을 봐야 되겠어요? 안을 봐야 되겠어요? 안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자기의 주의를 안에 이렇게 자기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다 이렇게 딱 호흡을 모아두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먼저 보여요. 밖에 있는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주의 집중한 상태에서 뭔 일을 할때 화가 나면은 밖에 화를 일으키는 대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만약에 밖에 우리는 먼저 보인 놈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을 아는 사람들은 밖에서 화를 낸 놈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이 있다고. 그죠? 그럼 거기다 대고 저 나쁜 놈, 뭐, 언놈에서 이제 화를 일으켰으니까 그 화가 거기다가 작동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는 참아야 되느냐, 이 화를 풀어야 되느냐는 갈등에 빠지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는 이제 이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아라. 그러면 참으면 병된다. 또 참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모순이 대립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모순의 구조예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뭘 본다고요? 밖에서 화를 일으키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나한테서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자, 이 화를 일으키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이 화는 그대로 재우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화가 저절로 재워져요? 억지로 참아요? 아니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것은 선법이에요, 악법이에요? 악법이잖아요. 말하자면 화는 악법이잖아. 이때 이제 사정단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사념처, 칠각지에서는 이제 택법각지라고 그래요, 택법.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뭐라 하냐 하면 이제 반야라고 그래요, 지혜. 통찰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건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내가 아직 뭔가 수행이 덜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항상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단계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득을 하신 분이에요. 직접 어떠한 자극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화나지 않는 이런 걸 보고 이제 멸진이라고 그럽니다. 이 탐진치를 멸진한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뭘 보게 되면 뭐 욕심이 생겨요. 그럼 욕심은 대상이 밖에 있게 되죠. 우리는 그게 보이면 이제 그걸 살까 말까, 가질까 뭘까, 이런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자기 안에서 이건 이제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고 알아차리고 통찰해서 이게 이제 첫 출발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 분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끊어가는 거예요. 이런 수행을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선의 정도라고 그래요, 이선. 이선에 가면은 항상 윗다까 윗자라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고 사유하는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데, 이제 점점 더 깊어지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게 돼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37조도품이라거나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걸 이제 그냥 책으로만 읽어보면 다 분단되어 있어요. 언어라는 것은 전부 각각 독립된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말할 때는 그 부분밖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처님께서 수행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 경들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서 수행하면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서로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하나로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신념처만 하고 있으면 신념처 끝나고 나서 수념처 끝나고 나서 심념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신념처 출발하지만 끊임없이 신념처에서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도 보게 되고,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요, 이게. 다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막 이게 다 보이진 않겠죠? 그러나 뒤에 무엇이 보인다고 해서 앞에는 끊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걸 보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증상한다. 향상한다. 처음에 우리는 안은 볼지 모르고 밖에만 보고 쫓아다니던 이 마음은 가장 저급한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활동이. 이 마음이 점점 더 고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폭넓어지고 좀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광대무변해지는 거예요. 온 우주 법계를 다 품어볼 정도로 이런 걸 보고 이제 광대무변한 마음. 불보살의 마음들은 광대무변하다 이러지 하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커가는 것을 스스로 보고 느끼고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더 재밌겠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예전하고 틀려졌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지금, 저하고 같이 제 주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이제 쭉 들어보면, 스스로도 안 돼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자기가 지금 예전과는 마음이 많이 변해지고 있다. 그걸 스스로 이제 자각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의 삶 자체가 좀 변화가 왔대요. 옛날에는 막 조그만 일 갖고 화도 내고 막 집에서도 갈등이 많았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런 건다 풀어지고, 뭐 옛날에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저녁에 잠도 못 자는 이야기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잘것없는 사건으로 이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살펴가는 걸 심념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모이고 이제 소멸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주의 집중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아, 이 마음을 이게 내 마음이다라고 붙잡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기 감정을 하나 세워놓고 나는 이것이 좋아라고 생각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게 나오면 항상 괴롭죠. 우리 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이제 조용한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답답하대요. 우리 요즘 젊은 애들은 막이좀 빠르고 소리도 훨씬 더 강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때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하는 노래를 틀어주니까 굉장히 지루해하더라고. 우리가 그게 이제 자기예요. 근데 그걸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닌 것들은 굉장히 거부하게 이제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럼 음악이 빠르면 저 음악은 빠른 음악이구나. 늦으면 저 음악은 좀 늦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저 음악은 나에게 즐거운 음악이고 저건 나에게 괴롭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상을 통해서 자기와 대상을 이원화시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통이 일어나고 자기하고 맞는 것에 대해서는 즐거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항상 여일하겠어요? 아니면은 항상 뒤섞이겠어요? 뒤섞이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정하고 괴롭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걸잘 통찰하다 보면 애들 음악도 이제 좀 우리가 뭐 그런 젊은 애들은 요새 음악이 처음만 너무 못 쓰겠다, 뭐 저런 음악 들으면 안 되겠다, 막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그건 다 이제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걸 사심이라고 그래요. 사심.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불고불락심. 우리 마음이 이제 고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법을 통찰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번뇌들, 욕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더 이제 세심하게 대상화시켜서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이제 법념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러한 걸 통찰을 통해서 313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 법염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이 관찰의 대상, 이게 이제 오치원입니다. 오치원. 오치원이 뭐냐 하면 바로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의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신수신법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섯 가지 구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 이제 몸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이 형태적인 요소들이죠. 여러분들의 얼굴이라거나 뭐 모습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라고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색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이제 아까 수념처에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이 이제 수념처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리저리 사유하는 거 있죠. 관념적으로 사유하는 거예요. 같다, 틀리다, 뭐 길다, 짧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죠. 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 행동하는 그런 게 있죠. 의도, 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부해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자기 자신의 어떤, 나름의 어떤 패턴을 가진 행동 양식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이제 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식, 그래서 색,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가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되냐 하면 우리들의 괴로움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사실은 오치원을 통찰해가지고 그것의 공성을 깨닫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념처 수행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법염처에 와서 이제 오치원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대상이 우리들의 주의 집중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하도록 지금 이제 예비적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쭉 했던 수행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3쪽 14번째 그 문단, 거기 보면,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오치원법에 머문다고.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법을 관찰하면서 오치원법에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집이다. 이것은 색의 멸이다. 제가 지금 색수상행식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색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이걸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질의 집이다, 멸이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내면을 지금 사념처 수행을 하는데 물질이 집하고 멸하는 걸 보려면 밖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전부 지금 안을 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나라는 것을 형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나지,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얼굴의 차이에 의해서 남과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구성하는데 이제 몸의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라는 지금 나라는 생각을 할때내 몸에 여러 가지 뭐 체중도 있을 것이고 체격도 있을 것이고 형태도 있을 것이고 머리 색깔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다 있잖아요. 이런 걸 통틀어서 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 이거는 지금 색, 아 이런 몸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 통찰하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집과 멸을 통찰한다. 그러면 이 법을 통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밖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안과 밖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문다. 그러니까 오온을 관찰하는 것도 역시 안팎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나타나는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소멸하는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모여서 나타나고 소멸하는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문다. 그러면 단지 알아차릴 정도면, 단지 주의 집중을 할수 있을 정도라면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집중이 일어난다. 지금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실제로 막 공간 속에 있다 이런 식으로 대상화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사유 대상으로서 지금 그 있다는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법에 머문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그 법을 관찰하면서 여섯 가지 내외 입처를 입처법에 머문다. 근데 갑자기 오천을 관찰하다가 육입처법으로 가잖아요. 육입처가 아니라 사실은 십이입처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다음으로 왜 십이입처로 가게 됐을까요? 이 과정은 수행을 통해서는 좀 여기서는 지금 다르마들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제 말씀하신 가르침들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오온이라는 법을 설하셨고 십이처라는 법을 설하셨죠.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가르쳐 주신 다르마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제 주의 집중을 해가지고 통찰을 하게 되는데 오온을 잘 통찰하고 있으면 오온의 뿌리가 십이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온에서 십이처하고 오온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려면 이때 이제 부처님 또 다른 경전의 말씀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삼사가 화합이 촉이다. 촉에서 수상사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서 오온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경전의 말씀에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들이 이러한 법의 통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오온에서 십이입처로 우리의 사유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교리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불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은 이런 수행과 연관되어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어떤 철학자들이 말해놓은 이론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해보면 알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소설처럼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냐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은 소설가들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들. 아까 뭐 제논이라는 사람도 뭐 나르는 화살이 정지했다. 이거 아주 이 철학과에 가면 1학년 때 이제 그 배우는 뭐저 제논의 역설이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에 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유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유구조들이 어디에서 발원하고 있고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르게 볼수 있는 안목을 키우라는 거예요. 불교공부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혜가 밝아지고 안목이 넓어지고 정견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정견을 가지고 사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팔정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팔정도라는 건 이렇게 간단한 논리가 아니죠. 팔정도의 정견에 이르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이처를 이제 부처님께서 내외입처, 내외입처는 이제 안입이설신의 색성향미촉법, 그러니까 육내외입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십이입처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십이연기에서 육입처라는 말은 내외입처를 같이 또 포괄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구는 보는 나를 알아차리고 보이는 형태들을 알아차리고 그 둘을 의지하여 결박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뭘볼 때게 아니고 보는 놈이 이게 보는 놈이고 저게 보이는 것이 있구나.
이것 사이에 지금 결박이 있다고 말, 이런 거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본다는 것은 관심 있는 것이 보이고, 이 둘을 묶어버리는 게 뭐예요?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욕탐. 그러니까, 욕탐에 결박된 법들이에요, 이게. 십이입처가. 안과 색을.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경전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흰소와 검은소를 가운데 이 밧줄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흰소와 검은소가 서로 이렇게 묶여서 돌아다니겠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욕탐이 일어나면 보는 놈과 보이는 놈 사이를 이렇게 이제 엮어가지고 서로 분별된 의식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안과 색을 연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냐? 분별심이 일어나요. 이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법을 하셨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부처님의 말씀, 경에 나온 말씀을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이제 십이처를 통찰할 때 알아차리게 되면, 아, 지금 내가 보고 있구나. 저거이 지금 보이고 있구나. 나 저기에 뭔가 지금 관심이 가서 저기에 보이고 있구나. 이게 지금 뭔가 결박이 이렇게 해서 발생하구나. 발생한 결박은 어떨 때 소멸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이제 아예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찰하는가? 그래서 육뇌의입처법에 머물고 이런 수행을 해가는 과정을 이제 칠각지로서 다시 정리한 게 우리가 37조도부모 가운데 사념처, 사정단,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나오죠.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때 사념처에서 출발을 하는데, 사념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결택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선인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구별하면은 못된 거죠. 사실은 악법을 선법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정단을 통해서 악법을 끊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여의족, 오근, 오력, 이런 것들은 사념처 수행을 해가는 가운데 훨씬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칠각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뭐 사념처 수행 위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칠각지에 보면 제일 염 것이 뭐냐면 염각지예요. 염각지가 뭐냐면 이때 염이라는 것은 사념처예요. 내가 지금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알아차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염각지가 있다고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염각지가 없으면 염각지가 없다고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념처 수행을 잘 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못할 때는 아, 아니 내가 또 이걸 놓치고 있구나, 뭐 놓치고 있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또 붙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알아차리는 작업을 염각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택법각지라고 있죠. 이제 칠각지라는 게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걸 이제 그 칠각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칠각지 수행을 보면 택법각지가 있으면, 아까 택법각지가 사정단을 의미해요. 정진각지. 이제 사정단 이런 수행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정진각지라고 하는데,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게 이제 사선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희각지 있죠? 희각지. 희각지가 뭐냐 하면, 이제 초선에서 우리가 지금 이생희락이라 그러죠? 이요각 불선법 하면 이생희락이, 말하자면 악한, 아까 택법각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악한 걸 배제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생각이 일어나요. 마음이 기쁜 마음이 생긴다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술 마시고 노래 부를 때가 재밌지. 뭘 가만히 앉아있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 그게. 모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죠. 산에 가서 막 스님들 앉아서 선빵에 앉았으면 아이고 얼마나 답답할까. 뭐돈 깨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살아서 쓰겠어?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죠. 근데 막상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떠들고 노는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겠어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지금 나무 재미는 자기가 못 느껴요. 다른 사람이 지금 뭘 먹고 맛있다 하는데 지 입에 안 들어오면 몰라. 먹어봐야 아는 것들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각지라는 것은 이생악불선법 하면 이제 처음 우리가 선정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이제 희각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에 가게 되면 정생희락이라. 근데 정생희락이라 그래서 이제 제2선정에 가면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안해져서 경안이라고 그래요. 경안각지다. 제3선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 휘둘림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선정이 들게 되고 제4선에 가게 되면은 불고불락심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4선이 불교에서의 선정은 사실은 이 제4선을 진정한 선정이라고 그러고 이 4선에 이르는 과정을 초선, 2선, 3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사심이 되는데 이 사심이라는 게 뭐냐면 버릴사자인데 이 사선정을 설명하는 경에 보면 괴로움 즐거우려고 하는 생각도 버리고 괴로우려고 하는 생각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도 버리고 즐거움을 취하려는 생각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는 좀 괴로운 거 있으면 피하고 싶죠. 즐거운 거 있으면 쫓아가고 싶죠. 이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럼 옆에서 전에는 괴롭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욕설이 들린다는 것이지. 그 욕설 때문에 내가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 공부하기 전에 하루 한 번씩 읽는 지계바로문 내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그 말이 나 진실이든 거짓이든 나를 욕하는 말이든 칭찬하는 말이든 악심을 품고 하는 말이든 선심을 품고 하는 말이든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그랬죠? 사실 그 말이 엄청 그 쉬운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사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을 통해서 잘 수행해 가는 가운데 사실은 이런 사심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걸 이제 보는 게 사각지라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아 이걸 내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아 나는 지금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또 스스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게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법을 통찰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는 사성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성제 수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념체 수행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념체 수행을 하면 결국 사성제 수행으로 이제 모아져요. 그래서 부처님, 이 사리부울께서 상적유경이라는 경을 이제 보면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경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에 다 들어와요. 코끼리 발자국이 워낙 크니까 뭐 호랑이 발자국도 코끼리 발자국 안에 넣으면 쏙 들어와 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선법, 착하고 좋은 법은 다 사성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사성제를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잖아요. 그냥 고진멸도 사성제를 어떻게 수행한다 하는 거 알면 알무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까? 사성제라는 것은 고진멸도야 이렇게 알기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수행하란 말인가? 근데 사실은 사성제 수행은 사념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모든 수행 과정을 하나로 딱 정리를 하면 이제 사성제의 구조를 가지고 사실 수행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모두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 정담도 나누시고 법담도 나누시기 바랍니다.